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그들. 방탄소년단이 서머송 버터로 컴백합니다. 버터는 신나고 경쾌한 분위기의 댄스팝으로 지난해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또 한 번 영어곡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뮤직비디오 티저 공개 후 해외 매체들은 신곡이 영국 전설의 밴드 퀸을 떠올리게 한다며 적극적으로 방탄소년단 홍보에 나섰습니다. 손흥민 소속 구단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또한 버터 홍보에 나섰는데요. 지민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들은 손흥민과 지민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미들도 클래스가 다른 컴백 기념 서포트를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랍에미리트 팬연합은 신곡 공개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두바이 팜 분수에서 방탄소년단 분수 쇼를 펼칠 예정이며 전국의 중국 팬클럽은 24일 엠넷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 방송 중 9회에 걸쳐 TV 광고 서포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써부터 뜨거워진 방탄소년단의 컴백 열기. 이번에는 어떤 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